세옥동욱 선생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레슨을 해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바로 finish입니다. 그 행위의 도착점이죠. 제가 finish를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들 뭐 친구들 만나고 어디 뭐 놀러 가고 리조트 가고 편하긴 하고 즐겁기도 하지만 가장 정말 내가 피곤할 때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골프를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줄 곳은 바로 피니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니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스윙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멈추시는 분들도 있고 피니쉬를 할 때 이렇게 팔꿈치 벌어지는 분들도 있고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근데 피니쉬 모양만큼은 제가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정해드리거든요. 그 피니쉬 형태는 팔꿈치가 모여서 목에 걸리는 형태. 이게 이제 백스윙과 연관된 그런 피니쉬의 위치인데 이 위치를 어느 정도만 지키게 되면 뭐 드로우도 날 수 있고 페이드도 날 수 있지만 거의 가운데로 몰려서 공이 날아갈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미스샷을 해서 만약에 왼쪽으로 잡아당겼는데 피니쉬 때 있으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복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신기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어떻게 복귀를 해요? 계속 피니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여기에서 내가 너무 일찍 돌아서 피니쉬가 들어갔구나, 스퀘어로에서 들어갔구나, 열려서 들어갔구나, 그거를 인식하면서 조금이라도 페이스를 스퀘어를 만들고 피니쉬를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마치 이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고치려고 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후려치기 또는 기본 타격 능력, 필수 타격 능력이라고 해서 위에서 그냥 이렇게 때리는 거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걸 골프라고 했나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필수 타격 능력은 골프 스윙을 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능력일 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자꾸 신경을 쓰면 여러분들은 그냥 후려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건 여러분들이 공을 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이 안 맞아요. 정말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아 공은 여기 있어. 그리고 나는 목표가 그냥 피니쉬야 라고 생각을 하면 신기하게 공은 그냥 맞는 건 기본이고 여러분의 의지까지 반영되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이 레슨을 해드리면 잠깐 영상을 보신 분은 뭔 소리야? 아유, 백스윙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아 진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평생 월세 손님 그리고 스스로 투자하는 거는 족족 다 빠져나가 버릴 거예요. 근데 제 말을 듣고 백스윙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피니쉬만 악착같이 여기에서 나는 딱 보고 이병옥이 말한 대로 그냥 악착같이 탑볼이 나건 뭐가 하건 나는 피니쉬만 할 거야 라고 만드는 분들은요 골프가 이렇게 쉬운 거였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를 해도 그 지금껏 소위 그들이 말하는 주류라는 것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을 제가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정말 죽도록 고생하고 정말 죽기 직전까지 멘탈이 갔던 분들은 제 말을 듣게 돼 있죠. 여러분의 스윙, 백스윙 관심 없어요. 저는 그냥 들었으면 피니쉬를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약간 오른쪽 약간 왼쪽 그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백스윙으로는 여러분의 골프 절대로 잘 칠 수 없습니다. 이거 계속 강조합니다. 옥 선생만 믿으세요. 그리고 피니쉬를 악착같이 만드세요. 그 과정은 자연 치유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곡동 옥 선생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